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 인간은 실패했고 선악과 먹고 죽었었는데 보좌에서 생명이 왔나이다.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는데도 하나님 백성들이 몰라보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로마 법에 세워서 십자가 형틀에 죽이고 말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율법을 정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하시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결정토록 하셨는데 땅에서는 아무도 몰랐나이다. 제자들도 모르고 도망갔고 예수님 홀로 나무에 달아놓고 원수들은 춤뱉고 돌 던지고 희롱하고 때리고 홍포를 입히고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은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것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큰 사랑,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사랑을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원수는 미워하고 사탄은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라고 사랑의 법을 주었으나 저희들이 폐역, 선악과 폐역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사랑이 없나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줬지만은 기독교는 사랑으로 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북방을 보내서 세계교회를 뒤집어엎어 대한란 후 3년에 심판하고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고 하셨나이다. 이 아침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왜 망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구약을 종말로 보여주사오니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사탄의 길인지 분명히 분별하여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5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예루살렘이 이 지구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쓸모없게 됐어요. 못 써. 하나님 안 쓰겠대요. 그런데 심판 방법이 3분의 1로 나누어서 3번을 칠하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3번, 유다도 3번, 그리고 포로 기한은 40년. 한 지파가 그렇게 사마리아 10지파는 490년. 자, 그 위에 4장 5절 봅니다. 심판 방법인데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뭘 범죄했어요? 사랑과 따라갔어요. 금송아지 마귀 섬겼어요.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인하여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포로의 연대를 정했어요. 그럼 잡혀가는 방법은 5장에서 머리털을 수염을 깎으란 겁니다. 몸에 난 털이죠. 그래서 절에 죽은 건 깎았지요. 이미 깎아놔서 멸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은 머리 깎으면 안 돼요. 머리 까는 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다는 BC 606년 1차 여호야김 왕 4년 다니엘이 1차로 바벨론에 머리털 깎아 잡혀갑니다. 자유가 없어요. 포로가 됐어요. 두 번째 여호야김 왕 때 에스겔 잡혀갑니다. 598년. 세 번째 시드기야 왕 587년에 잡혀갑니다. 세 번 잡혀가서요. 유다가 40년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40년. 그러면 출발은 606년인데 거기서는 70년이고 에스겔이가 예언받을 때는 30년이 경과됐어요. 그 70년에서 30배 뭐 얼마 남았어요? 40. 그 40대면은 누가 돌아오느냐? 학계서 그러세요. 스룹바벨이 돌아요. 총독으로. 70년 마치고. 근데 사마리아는 호청청이야. 490명이기 때문에 메대 파사 끝날 때까지 헬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선구자 유다는 미리 와 있어요. 그 성전 지었어요. 몇 년이에요? 4년 3개월에. 이제 형님들 기다려. 오라. 우리 같이. 그것이 에스겔 37장에 막대기 두 개를 묶는 거예요. 그 막대기 두 개 묶는 것은 70년이 아니고 390년. 그게 합하면 430년이에요. 좀 복잡하지요. 이거 성경 많이 묵상하고 읽은 사람이 내 말을 이해되지요. 뭐 왜 연대가 왔다 갔다 하고 계산도 잘 못하겠고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지요. 그 성신 기름 발라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인간은 못해요. 자, 그게 한 지판이 40년이 제값입니다. 그게 10지판이니까 390년 맞잖아요. 그 유다는 40년 그 합하면 430년. 이 제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갈대우리에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우상장사하고 재밌게 사는데 땅에서 재밌어서요. 먹고 마시기 걱정 없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영적은 망했지만 육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친구 삼고 가자. 그래서 강 건너가. 무슨 강인데 2700km 유브라테스 강. 그 강을 건넌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강을 건넜다. 구별된 민족이다. 에덴에 안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무슨 관계요? 사돈 관계야? 친구. 그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요? 친구? 원수 아니요? 친구라고? 그 만족해요? 그 만족 없으면 마귀가 친구야. 마귀는 만족을 못 줘. 예수는 평강이요. 만족해요? 아, 육신은 거슬리게도 마음은 평강이 있어요? 그럼 친구 맞네. 그 아브라함 불러내거든요. 가자. 아브라함은 바보요. 몇 키로 어디에 뭘 주려고 가자 갑니까? 묻지도 않고 갔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가면 가는 거예요. 고난 받아도 마음은 기뻐. 하나님께 드린 몸이거든. 1장 성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몸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믿고 제단에 왔단 말이죠. 그 성령의 역사야 1장 성가가 성취가 되는데 성령 역사면 예배가 방해가 돼요. 하나님 욕돌려. 우리 성가는 가사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줘서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 성가를 부를 때 그 가사 소절마다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가 사울왕같이 가라앉다같이 방해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불태역자는 그게 없어요. 자기를 몰라요. 불태역자는 자기 잘못을 안 보여. 왜 마귀가 막아버려서 눈과 귀를 다 된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럼 아브라함 따라왔지요. 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앞이 지식도 없고 세상도 모르겠고 여기 어디야? 하나 여기가 가나안 복지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끌어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언제쯤 주시는데요? 물어봐서 창세기 15장에 그랬죠. 그 400년 후죠. 400년 후에. 400년요? 제가 400년에 삽니까? 아브라함 175세 죽었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내 아들 예수가 화목 제사로 가서 유월절 양으로 가서 이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낸다 하시고 모세를 준비해 보냈어요. 모세가 예수라요. 그 유월절로 애굽이 박살났어요. 그때가 430년이요. 맞아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 그럼 아브라함의 할례시대, 언약시대의 430년 회복이고,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다윗왕국 430년이에요. 다윗왕국. 그 에스겔 4장의 5절에 430년은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이, 아수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잡아가, 그 연대가 390년, 40년. 합하니까 얼마요? 430년. 그 판은 한 판밖에 없어요. 예수판인데 먼저 찍어도 나중 찍어도 그 판이야. 아브라함도 430년, 다윗도 430년, 예수도 430년. 목적은 예수가 목적이지. 그래서 마태 1장 1절은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만희의 세계라. 맞아요? 그 이만희 나와요? 자, 이만희 막에 들려가지고 금방적 교만해. 지가 다른 보혜사 이렇게, 지가 세언약 이렇게, 이걸 이렇게 세상 어두워지니까 통과되지요. 계시록 고장이 안 왔다면요 통과 안 돼요. 다 걸려. 그 어둠이 대표니까 교인들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이라, 쓴 것은 달다, 악은 선하다. 지금 연계가 깎으러 가는 거예요. 예? 마귀가 지금 판을 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쫓겨나게 생겼어. 그래 쫓겨난 사람 다 모으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의 언약이 할례가 차돌인데, 그러면 다윗의 언약도 스룹바벨이가 예수 보낸 종이라고요. 그 12지파가 다 잡혀갔는데 다윗 왕국의 범죄,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하나님은 안 버려요. 두드려 패서라도 하늘 보고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사랑을 못 받았어요. 몽둥이로 쓰고 버려봐. 7머리 10번은. 그 유다를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따라가면 유다고 세상 따라가면 이방이요. 그 여러분 세상 따라가요? 성경 따라가요? 하나님 인정해요? 성신이 하나님 얘는요 성신 도장 찍었으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성신 받았어요? 성신 5가지의 완전성이 뭐예요?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잘 가르쳐줘요? 성경 깨달아요? 고침 받았어요? 좀 잘못이 알아졌어요? 열매 맺게 하고 인격장성 예수까지만, 예수같이 에베소 4장에 예수의 분량에까지 차기까지 자라나야 돼. 장성, 그 다음에 역사. 응? 그 성령은 영혼이 안 떠나요. 옆에서 울고 계셔. 그런데 성신을 못 받은 사람은 마귀 따라가야 돼요. 그 기독교는 성신의 종교지요. 사탄의 종교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WCC, KNCC는 이방화가 됐거든요. 다 원론,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담, 헤아가 뱀 따라가는 거죠. 뱀 따라가. 그러면 세 번이 430 이루어지는데 공부했어요? 내가 프린트를 줬잖아요. 몇 번 읽어봤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야, 성경이 핵심이 이것이다. 뭐냐? 430년이다. 안 보고 말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그 공부 왜 안 해요? 뭐 잘났다 공부 안 해요? 네? 공부를 해야 내가 살고 남도 살리죠. 네? 그럼 아브라함이 몇 년만 돌았어요? 몇 년만 돌았냐고 애굽 땅에서. 답도 못하네. 아, 출애기 12장에 뭐랬어요? 40절에 430년 연대가 기록돼. 잊어버릴까봐. 그래 요셉 팔려갈 때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요. 그 알면은 답답해 못 살아요. 요셉이 400년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놓고 환경을 만들어 요셉이가 꿈을 꿨어요. 이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마귀도 개 꿈을 꿔줘요. 성경만 꿈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도 내가 꿈을 깨보니 꿈이 달더라. 응?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서 17세 팔려갔는데 30세 총독이 됐어요. 제일 큰 나라 임금 다음이요. 제2인자야. 국무총리. 예? 그때는 청문회도 안 했던가 봐. 청문회 했더라면 안 됐긴데 하나님의 강권으로. 왜? 그러니까 바로왕이 꾸몄고 꿈을 몰랐는지 꿈 두 개 꿨거든. 그래서 옥에 갇혔던 요셉이가 준비된 종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연락해서 왕이요, 저 내가 옥에 갇혔을 때요, 그 히브리 사람 말이요,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 불러와. 그리고 꿈 맞췄지요. 풍년 흉년 온다 했어. 그렇게 왕이, 야, 이 큰 꿈을 네가 맞췄으니 네가 총리하면 잘 되겠다. 그래서 아무 시험 난 치고 총리 취임을 했다고요. 취임식에서. 예, 알았어요. 그리고 7년 있다가 37살에 아버지 만났어. 예? 17년이 갔거든. 27년 37년 세일에 21년이 됐다고요. 성경은 전부 조직적으로 연대가 짜여 있어요. 이걸 사람이 못 깨달아요. 읽어봐서 지나가요. 뭘 모르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다 깨달아져요. 연대가 나오면 딱 거기 중심에서 앞뒤로 재보면 딱 짝이 막 그 답이 나와요. 응? 그럼 오늘 에스겔 4장 5장에서 아브라함의 12지파가 응? 축복받았는데 선악과를 먹었어. 그 선악과가 꽃이 피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내야 돼. 그래서 금송아지 전한 사람은 다 죽어라. 어디서 죽느냐? 죄를 짓으니까 고통 주고 줘야 되지. 그래서 큰 아수르를 만들어 놓고 바벨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 합계가 430년이요. 그 뭐 모세 백성은 어디서 종살이 400년을 에집트에서.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요. 그 할아버지의 복을 그 자손들이 받는 데는 홍해 건너와야 된다. 홍해는 100% 건넜어요. 뭘 먹었기 때문에? 어린 양 먹고 피 바르고 고기 먹었어. 불고기 먹었어. 그 나머지는 불태워 안 먹은 것까지 싹 비밀로 치. 그게 유월절이 비밀이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갑니다. 유월이란 말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일본말로 오이꽃이 휴월한다. 그냥은 정상은 안 되고 강권도 밀어붙이니까 넘어간다 이게. 그래서 예수가 죽을 것을 1500년 전에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 출애굽 역사다. 근데 시내산에 파왔어요. 3일 만에 제사를 드려요. 그게 부활이요. 14일, 금요일, 15일, 토요일, 16일, 화요일. 그럼 대답 안 해요. 월요일이지. 요일 또 뭔가 왜? 금요일이 14일, 토요일이 15일, 일요일이 16일, 그 다음 17일이 월요일. 맞지요? 그래서 유월절 죽고 나서 3일 만에 홍해 건너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하나님 산에 가니 산이 진동을 해요. 막 산이 움직여. 막 온 기불과 저 연계가 하나님 오셨어. 그래 짐승도 다 쫓겨나가고 모세 한 사람만 딱 남았어. 여호사로 못 가세요. 그 밑에서 기다렸어요. 1대1이야. 오늘도 하나님과 스룹바벨 1대1이요. 그 사람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질 않아. 모세가 분명히 얼굴에 빛이 나도 안 믿어 사람들이요. 예? 모세도 답답하지. 하나님과 나와 만났지만은 내가 볼 수도 없고 음성만 듣는데 내 백성들이 내가 누구 만나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덤벼들어. 하나님 좀 봅시다. 어디 음성만 들으니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보고 싶어서 물어봐서 하나님 예수님 좀 나타나세요. 어디 확실히 보고 믿을게요. 그거 해봤냐고요? 그냥 덜렁덜렁 따라만 다녔지. 그 하나님이 야, 딱 그놈 되게 관심 많으던 나에 대해서 네가 나를 보면 죽으니 내가 너를 바위 틈에 꽂아놓고 꼼짝 못하게 붙들어놓고 내가 뒤로 앞으로 가면 죽으니까 뒤로 간다. 뒤로 앞으로 가면요 큰일 나요. 뒤로 갈 때 모세가 하나님 뒷모습 봤다고요. 근데 모세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긴 봤는데 아무 몸에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너 왜 도망가느냐? 당신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어요. 거기 고린도 후서 3장에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는 방법이 예수다. 그 말은 예수 만나면 율법이 완성된다 이게. 그래서 430년에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데 다 가면 좋잖아요. 다 갔어요? 2명만 갔어요.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재림주 만난 사람 2증인밖에 없어요. 2증인. 거기 계속 10제가 2증인 건세 주면요 입에 불 나가요. 거기 1260일 인치는 역사예요. 지금 기독교 목사님들이 총회장 목사님이 3월달 부활절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2015년도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이다. 그렇게 남북 통일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저께 목사 네 사람이 갔어. 개성에 올라가서 북한에 우리 8.15 같은 예배 드리고 통일하자. 그 성경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연대를 모으려고 그래요. 70년은 한국의 해방 70년이요. 1945년 8월 15일이 일본에 잡혔다 풀려났다고요. 그런데 한국 유다는 노하고 70년이지 풀려난 70년이 아니에요. 그 스가랴 입장을 몰라가지고 70년을 잘못 갖다 붙였어. 목사들이. 정말로 모르니까. 예? 우리는 70년이 1905년에서 70년이에요. 예? 75년도 이십자당에 세워졌죠. 은빛 십자가. 첫대교에 세워졌다고요. 뭐요? 바벨에서 나왔다 이게. 학계서로 924에서. 그럼 열지파가 와야 돼. 언제 오느냐? 전삼년 끝에 와야 돼. 전삼년 끝은 메데파사 시대고 후삼년은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 올 때는요 42달 사는 길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세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재림은 정월 24일날 근데 메데파사 사람들이 세일에 성전 건축을 도와줘요. 그 고레스 왕 다리오 아다사스 아닙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그 구약이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은 정말 그림자인데 구약의 390년 맞추면은 이미 유다는 와 있다. 먼저 536년에 스룹바벨 와 있다. 여호수아와 같이 와서 학계서가 성전 지었다. 그 너희들은 헬라고 하기 전에 빨리 오라. 그때가 390년이에요. 그래서 390 플러스 40년은 430년이에요. 알았어요? 집에 가서 혼자 해봐요. 내가 하는데 그대로 해보라고. 맞나 안 맞나? 할 수 있어요? 못해. 안 맞아. 자기도 모르는데 뭘 해. 그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해서 남줍니까? 나도 살고 니도 사는 거지. 그렇게 7머리 10뿌리요. 시원산 정보를 만드는데 망쳐. 예? 알았어요? 아수르가 쳤어. 10지파를. 그래도 조리 보는 거야, 지금? 망치로 때리는데 390년 좀 많은 시대인데 이 에스겔 4장이 390년인데 그 다음 유다는 40년인데 그 다니엘이 가서 하루 3번 기도했죠. 다니엘 세 친구 오른 스룹바벨 세 친구 여 스룹바벨 친구요 원수요 증명서 있어? 친구 증명서? 그치, 하나님이니지. 말씀이 맞으면 친구고, 안 맞으면 원수야. 예? 물 갖게 되면요, 아무리 이렇게 섞어도요, 안 섞여. 그렇죠? 계란을 깨가지고 막 젖으면요, 마요네스가 돼. 난 안 해봤지만 생각이 그럴 것 같아. 맞아? 마요네스 알아요? 마요네스? 채소 찍어 먹는 거? 크림같이 된 거, 그 계란 노른자 기름하고 섞여 막 돌리면요, 합이 되는데, 물과 기름은 평생 돌려도 합이 안 돼. 그래서 아무도 유수, 불합. 유, 기름하고 수, 물하고 불합은 합이 하나가 안 돼. 그게 어둠과 빛은 하나가 안 되고 마귀와 하나님 하나가 안 돼. 갈라져야 돼. 갈라져. 그 성전 안, 성전 밖. 그 여러분 성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증명서 있죠? 증명서? 내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에덴은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 안에는 복의 근원인데 네가 지금 가는 이 가나안 복지가 이제 새 시대 될 거야. 새 시대. 그 새 시대는 새 하늘 새 땅인데요. 기후도 좋아. 옷을 벗고 살아야 돼. 그래 미국에서 어제 뉴스 또 나왔지 들었죠? 이 지구 태양계 밖에 뭐가 있다 캐. 사진 찍어 왔어. 그런데 그게 기후도 좋고 따뜻하고 사람 살기 그게 아마 하나님이 천년시대 거기 마둔한 것 같아. 새하늘 새 땅을. 그러고 서면 귀가 바짝 떨리지. 예? 성령이 이루어진 가정이요. 하나님 분명히 천년시계는 이 땅이야. 새하늘 새 땅 이렇게 했어. 이 지구는 안 돼. 오염되면 못 사니까. 지구 밖에. 지구 밖에 또 천년 40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구는 6천년 살았어. 940억 죽었어. 근데 새 천년은 한 번도 안 죽고 태어나면 막 자꾸 숫자가 불어나서 하늘 별과 뭐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통치란 말이에요. 거기 가셔야지요. 그럼 에스겔 4장 5장을 따라가야 돼. 그럼 이제 5장에 와서 머리털 깎아 3분의 1씩 나누라 했거든요. 보세요. 구약은 열지파는 3번 771년에 1차 열지파가 잡혀가 1차로 740년 2차 3차는 721년 잡혀갔어요. 아수르에게. 이제 이스라엘 없어졌어요. 나라가 식민지 됐어요. 땅은 있어도 백성이 살아도 월급 세금 내야 되고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면 721년 빼기 390 이거로 답이 얼마예요? 331년이 나와. 그게 역사적으로 헬라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온다는 거예요. 그 메대 파사 끝날 때까지 포로가 끝이 나야 돼요. 그게 BC 331년에 그리스 헬라가 나오고 메데파사 왕가 끝나고. 그러니까 메데파사의 스룹바벨이 총독을 하잖아요. 고레스가 보내가지고. 그래서 스룹바벨 70년 만에 성전 지났는데 솔로몬 성전 무너져 지었는데 그게 열지파가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430년 걸려야 돼. 근데 왜 한국 목사들은 70년을 강복하고 엉터리 거짓말하냐. 맞지도 않는데. 맞을 수가 없지요.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다가 놔줬지만은 치고 들어올 때가 아니고 노할 때부터라고 분명히 스가랴 1장에 12절에 유다를 노할 때부터 70년이 회복이 1905년 플러스 70년은 75년도가 이 재단에 나왔다 이 말이요. 예? 그게 성경인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들은 아무데나 막 숫자만 같으면 갖다 붙이는 거야. 응? 응? 숫자 같다고 같은 겁니까?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430년은 할례를 줬기 때문에 예수가 할례요. 다윗의 기름 부은 게 예수요. 다윗이가 예수요. 근데 선악과로 죄를 지니 매를 쳤어요. 그 몇만의 기간이 430년. 그래서 스룹바벨 끝났어요. 구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말라기 때 문 닫았지요. 말라기 학개서와 같은 시대요. 430년 될 때. 그 다음 예수님이 문 닫았는데 예수가 양의 문인데 말라기 1장 10절에 양 문 닫고 안 열어요. 문 안 열어요. 열 수가 없어. 두 번 해보니까 다 틀려. 안 돼. 그게 주님이 직접 와야 돼. 그래서 마태 1장에 예수의 세계다. 그래서 예수가 문을 열었어요. 예수가 양의 문이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양을 위해 죽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사꾼은 이리 가면 양을 보고 도망간다. 사꾼은 누구한테? 유태인들. 예수는 선한 목자요. 근데 요한복음 몇 장이요? 저쪽 줄에 몇 장이요? 장이요? 장도 모르는데 저를 어떡하냐? 장도 모르는데 저를 어떡하라? 10장 몇 절이요? 7절이요,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라기 때 문 닫았는데 주인이 문을 열고 왔어. 그게 몇 년인데? 430년.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이겼어. 계시록 6장 이기고 또 이긴다. 또 이기는 것이 이제단이고 이긴 것은 6월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연대 날짜가 없는데 당신이 약속한 성경 연대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시대 와서 3분의 1씩 나눠야 돼요. 3등분해서. 자, 기독교가 100이라면은 1차 대전에 나팔 7개가 3등분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땅 3분이 불탔지요. 거기 계시는 몇 장이요? 8장. 3분의 1이죠. 또 9장에서 여섯째 나팔 불 때 중동전쟁, 3차 전쟁 몇명 죽어요? 3분의 1. 그럼 3분의 2죠? 하나 남았죠? 요거는 16장 아마겟돈에 싹 없애리면. 알아요? 이게 하나의 심판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전부터 고하고 보였다. 그 에스겔서가 바로 종말이에요, 바로. 그 구약 때도 열지파는 3번 잡혀갔다. 771년, 740년, 721년. 유다는 606년, 598년, 587년. 3번 잡혀갔다. 그때 돌아왔다. 누가 아니냐? 스룹바벨이.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 막대기가. 예? 그 에스겔 37장의 막대기는 사마리아 유다가 묶어야 돼요. 두 개가. 근데 왕은 다윗이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 기독교가. 그렇게 연대만 70년 하면 갖다 붙이는 거야. 지 아는 데 갖다가. 예? 토끼 다리에다가 개다리 붙이면 돼, 안 돼? 다리는 다리야. 근데 DNA가 달라, DNA가. 다리는 다리지. 응? 그 성경 아무나 봐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기름을 부어야, 기름이 쫓아내려와야 이 돌아간다고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경은 딱 막혀버렸어.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몇 장이요? 그걸 아나 또. 기름 부음 받으면 성경 가르칠 필요 없어. 들으면 다 알아버려. 요한일서 몇 장이요? 정말 몰라요? 그럼 내가 죄 졌네, 안 가르쳐줬는데 가본데. 2장 27절이요. 2장 20절 쪽 보면 기름 부음이 오면은 성령이 가르쳐준다. 그럼 3분의 1씩 죽이는데 이것이 에스겔 예언하고 시디기아가 세 번째 잡혀가서 바벨론 가서 죽어요. 머리털 잘라버려서 불태워버렸어. 5절 봅시다. 자, 5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예? 머리털을 깎아고 칼로 쳤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이야. 그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방이 뭐요? 일곱물 열불. 마귀 국가에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뱀을 만들 때 일하려고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 뱀을 만들 때 왜 만들었어요? 일시켜 먹으려고. 그 뱀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아담이가 피조물이요. 창조받았어요. 창조자가 만든 피조물이 망쳐버려서 동산을. 그게 피조물이 망친 걸 창조자가 회복시켜 왔어.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몇 사람이요? 두 사람. 그 뱀하고 싸우다 졌는데 예수님이 뱀을 왜 만드느냐? 뱀아, 너는 간교하고 지혜가 많아서 내가 만든 아담을 잡아먹어. 근데 뱀은 몰라서요. 응? 알면 안 잡아먹어요. 내가 그거 잡아먹고 지옥 가는 말이지, 안 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잡아버리고, 뭐야, 그놈이? 얘 뱀이요. 그렇게 마귀는 성경을 몰라요. 왜 하나님 봉해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종에게끔 알려줘요. 성경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예? 뭐 성경 연구하니까,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 이 백석대학교 총장이, 하필 둘이 종씨야 또, 김씨 하면 좋겠는데. 제 갑종이야, 제 갑종이. 응?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의 노목사고 친구라 해. 학교 같이 다녔대, 신학교를. 근데 백석대학 총장인데, 다부시시가 뭐냐, 연구를 2년 했대, 2년을. 그거 이틀만 하면 되면 2년 가느냐. 했더니 답이 나왔어. 답을 너는 혼합주의가 아니고, 포용주의다. 답을 너는 사랑의 단체다. 응? WCC는 사랑의 단체다. 예수는 본질이 사랑이니까 부처도 안아주고 알라도 안아주고 다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게 뭐냐? 그 계율이에요, 계율. 개변. 마귀 소리야. 예수는 마귀를 대적하래 사랑하래. 그때 뭐 포용이 뭐 필요해서 뱀이 왔는데 아이고 뱀아 하고 안아주면 뱀이 잡아먹지. 그 옛날 그런 소문이 있어요. 시골에 무식한 바보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 3월달에 산에 가니까 소나무 밑에서 까지독새가 나와가지고 추워서 햇빛 보고 왔다가 빨리 못 가고 덜덜 떠는데 하도 불쌍해서 그 까지독새 뱀을 품에 안고 따뜻하라고 그래 집에 갔다가 아랫목에 묻어놨더니 그놈이 이제 얼음이 녹고 몸이 풀리니까요 아랫목에 그집 아들을 잡아먹었대. 똑똑하죠? 그와 같아. 오늘 기독교가 사랑 하다가 공산당 뱀을 안아가지고 잡아먹힌 것이 WCC요. KNCC요. 프리메이슨이요. 자유석공을 붙였어. 조합했어. 솔로몬부터 3000년 동안. 그래서 스룹바벨이 박살이 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룹바벨이야 도장 가져가. 이 도장 가져가 이긴다고. 야 머리돌도 가져가. 또 축구에서요 하나 있어. 다림줄도 네가 가져가. 그게 몇 장 몇 절이요? 그걸 대답 못하네. 안 나 그 소리 했는데. 도장은 학계서 2장 23절 아니요? 머리돌 다림줄은 4장 7절에서 10절 아니요? 이제 생각나요? 그렇다. 그게 무슨 절기인데? 초막절이다. 자, 그럼 하나님은 창조자, 구원자, 심판장인데 이 말씀 심판의 말씀이요. 이 말씀 읽고 들으면요. 심판 안 하겠대. 사판 났죠? 근데 알아듣다. 기가 막혔는데. 그 하나님 편에서는 복을 주고 싶은데 불태역자는 눈 감게 막아버리면요. 설교 시간에 지루해. 빨리 마치는 밥 먹으러 가려한다. 밥 생각만 난다. 응? 그건 불택자요. 애써요. 응? 그 구원은 예정됐기 때문에 사람이 뛰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제면요. 마귀가 잡아가도 찾아와. 거기 부활이요. 잡아 죽여도 찾아와. 1차 부활, 2차 부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고 예수 나에게 심판 맡겼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생명의 부활. 내가 지나가도 나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 예? 부활이 돼서. 근데 바리새인들 부활 없어. 사람이라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 바울이 변론했어요. 부활이 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다. 기독교는 부활 종교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믿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막 살자. 세상같이 세상 끝이 나면 막 죄 짓고 막 살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심판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응? 그 맞아 죽잖아요. 그 보상해 주잖아요. 그럼 에스겔, 다니엘 다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하나님 종들이요.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예?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예배드려야 돼요? 아이고 바빠도 밥 먹고 막 해자 간다. 그럼 예배에 빠졌어. 그 바벨이요. 아무리 바빠도 눈 뜨면요 무릎 꿇고 기도해. 일장 성갑을 혼자서라도. 응? 성경 한 장 읽고 그걸 반복 가야 되지. 응? 하나님께 인사도 안 하고 이놈 자식이 벌장머리 없이 그렇잖아요? 응. 하여튼 대방동 사람들은 요 새벽에 안 나면요 이름 뺄 거야. 예? 다 전해줘요. 내년에 이름 뺀다고. 봉사도 못해 이제는. 예.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은 읽을 수만 잘못되지. 응? 하나님께 쩔쩔쩔쩔쩔쩔 매이 되지. 하나님, 하나님 나 잠니다 하고 자면요. 그 니하고 나하고 딴살림 하네, 딴살림. 근데 살 길이 있습니다. 이사 가면 돼. 대방도 대림동 가면 괜찮아. 이 대방도 벗어나면 괜찮아. 그 뭐 새벽에도 못 나가겠거든. 이사 가세요. 예? 내 방 하나 더 줄까? 답답한 소리 있죠? 답답한 소리야 진짜. 응. 교회 부름 써놨는데 교인 안 온다. 그거 내 혼자 할까 그만? 내 혼자? 6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보세요. 자 마귀는 원래 대적자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거스린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아 무서워요. 교회가요 흑암이 덮이면요 불신보다 더 악해요. 불신자는요 양심이 있어. 그래도 여러분 술 먹으면서 풀잖아. 술 친구들이 잠바사면 야 한 잔 먹고 풀자. 근데 교인들은 안 풀어. 포도주 먹고도 안 풀어. 딱 맺히면요, 막 30년, 40년 간다, 이렇게. 원수 맺은 거.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따라 합시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 안 한다. 마태 18장. 일 없다. 북한에 일 없다. 일 없다. 끝났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 그 여러분 전부 용서해 줘야 돼.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 세상 몰라서요. 용서해 주기. 스데반 집사도 그랬죠. 돌에 죽을 때 예수도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이 악해가지고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막 감정을 품고, 응? 뭐 두고 보자. 뭘 두고 봐. 심판은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명인데, 알았어요? 사랑은요, 음녀 사랑이 아니고 진리 사랑이에요. 말씀 같이 해야 되지, 말씀 안 하면 사랑 못해요. 예수님 가르쳐주다 사랑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요, 야, 나는 내가 길 가는데 니는 안 태어났으면 니게 졸 뻔했다. 니 날 은삼지게 팔아먹고 자살해 죽으면 지옥 가는데 니 처자식은 거지 가보가 된다. 빌어먹는다 이게. 그 남편 잘못 만나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다 사명자들 태어나는데 누구를 위해 쓰임받느냐, 마귀가 쓰느냐 하나님이 쓰느냐, 그게 문제지. 예? 그 하나님 쓰는 사람은 성경이 양식이라 꿀같이 달고, 마귀가 쓰면요 성경 보기도 싫어. 그 성경 안 본 사람은요 마귀 종이요.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따라해요. 보고 싶긴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 핑계요. 옆에 꿀 같으면요 자다가도 먹어. 그렇죠? 꿀 냄새 나면은. 근데 성경이 꿀 같은데 안 먹는 것은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그간의 규례를 거스려서 예루살렘이, 특별히 솔로몬 왕이 1계명 범하고 2계명 범하고 금송아지 만들었다니까요. 이방인보다, 이방인은 애굽의 이방 국가니요, 이 애굽 사람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요.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며, 이 규례가 율법이 613가지 10계명을 버렸어.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예? 하나님 심판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 잡아야 돼요. 흑암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의 세상이 천년시대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돌아왔지요. 죗값 치르고 왔어요. 다 70년 390년. 그래서 스룹바벨 법이 그 당시 육적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에요. 근데 그게 메대 파사 끝날 때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종말의 그림자예요.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붙어야 돼요. 그게 계시록 7장 인치는 역사예요. 1만 2천 명 12지파. 그래서 천열매가 시온산에 정치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에스겔 시대 예언이 구약의 목적 아니고 구약을 보여주는 목적이고, 스룹바벨 목적인데, 스룹바벨 두 사람이에요. 구약 스룹바벨은 우리 형님이고, 오늘 스룹바벨은 이 말씀 성취하는 순의 종들이 스룹바벨 바벨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그게 교회가 분주해. 우상숭배한테 막 열심을 다해. 막 KNCC, WCC 막 목숨 걸고 덤벼들어. 귀신 역사요.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 율례는 예언이에요. 세일을 반대해. 세일을 구하며 이다르게.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또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요 자기 신을 안 버려요. 응? 우리나라도 유교 봉사지요. 5대 봉사 안 버려요. 유교인들은요 꼭 할아버지 제사 지내. 왜? 귀신은 밤에 오기 때문에 12시 전에 목욕하고 쌀밥 해놓고 딱 12시 되면요 절하고 할아버지 많이 잡수고 복 주세요 기도해. 그 유교요. 예? 근데 기독교인들은 시간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주일 때 집만 돌아다녀요. 주일 때 없어. 바빠서. 이방인보다 못해. 이방인은 자기 신 안 바꿔. 어? 이방 사람은 중이 붙여버리고 딴 거 합니까? 그러나 택한 사람을 중도 벗어던지고 목사가 되지만은 중은 계속 중이야요. 거기에 목숨 바쳤어.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하다 하나님 도를 버리면 맞아 죽어야 돼요. 이제는 예언이 법인데 예언들 안 따라가면요 육체가 죽어요. 육체가 죽어.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벌을 줘도 하나님 집에서 안 주고 이방 나라 보내가지고 벌 줘. 이거 창피스럽잖아. 그럼 이방 가서 여호와여 부를 수 없지. 만나면 맞는데 여호와하고 또 종사로 가야 돼. 이거 창피스럽잖아. 그게 망신이지 망신. 응?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증한 게 뭐예요? 가스러운 거. 그 속이는 거예요. 내가 전무후무하게. 무슨 뜻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네게 내릴지라. 10절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어. 이미 에가서 3장 4장 했잖아요. 어? 여러분 지금 아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아들도 없다. 없으니 못 잡아먹잖아. 어? 아들 잡아먹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났기에 네가 네 새끼를 잡아먹어.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으리라. 그걸 또 보기 싫다. 그래서 일곱 머리가 다 지나가면요 예수 나라 돼요. 그 일곱 머리는요 죽적이 잡아가지고 알고는 안 잡아가요. 잡아갔다가 또 돌로 보내야 돼. 옛날만 되면은. 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했어요. 이 말씀 꼭 된다고요.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성소는 하나님 집이거든. 하나님 몸이 성소요. 더럽혔어.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박살났어요. 시드기야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총독시대, 그 다음에 스룹바벨 총독 와서 회복시켰어요. 그가 자 너희 가운데서 삼분제일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제일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삼분제일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 스가랴 13장도 있어요. 1절에 죄를 지는 셈이 열려요.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7절에 3분의 1 한 분이 잘라버리고 3분의 1만 실현시켜서 은같이 연한시켜서 초막절면 맺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씩. 예? 3분의 1. 자,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하나님은 노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 사랑 안 받아가면 노를 줘요.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응? 하나님 화가 꽉 찼어요. 그래서 나팔 불어. 그 나팔 불면 이 땅에 다 날아가 버려. 자, 나팔 4개까지 땅 얼마가 붙어서 3분의 1. 다쳐진 나팔에 또 3분의 1 나가. 응? 중동전쟁이 6째 나팔이죠. 5째 끝날 때. 전환기에서. 그 다음에 7째 나팔 또 3분의 남은 거 날라가 아마겟돈에서. 그런데 이 땅에 뭐 영혼이 있다고요? 지금 새하늘 새 땅이 옆에 기다리는데 바로 오라고. 응?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4절 내가 또 너로 항복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니 네 노와 분과 주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개의한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에스겔 말씀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왜? 눈 관계가 막혀서 못 알아들어요. 그게 에스겔 보고 하지 말랄게, 듣기 싫다고 만날 그 소리한테 게. 나도 그래서 듣지만은 뭐 설교를 만날 했던 거 아니야, 딴 거 하지. 그러면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할까? 할 수 있어. 명심고사 하면 읽으면 되거든. 응? 그게 구원이요? 귀신 소리지.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왜 살아요? 양식 구하려고. 월급 왜 받아요? 먹고 살려고. 그 이상 몰라. 아니야, 먹고 살면 뭐한데?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예? 장사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 예배대로 찬양해서 하늘 복 받아야 되지. 땅에 돈이 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도 못 벌었어. 예? 그럼 삼성 회장 부자 돼서 복 받았네. 근데 그게 땅에 복이요, 하늘에 복이요? 땅에 복이요. 다 날아가 버려, 없어져, 노아 때 같이. 예? 소돔 고모라 불탔지요? 그때 부자 어떻게 했을까? 부자는 안 탔어? 부자 안 탔다고요? 그때 봐갔대 지금. 그게 땅에 불탈 거 손잡지 말고 다림줄 잡아, 다림줄. 응? 머릿돌 딱 두고 와, 머릿돌 두고 나가라고, 머릿돌. 그리고 그러면 공중에 뜬 돌이 돼요. 그래서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그래, 후산년 가면 배급 타 먹어야 돼. 양식 없어요. 그 666 사상 안 받으면 죽인데 배급도 안 주고. 그게 후산년 반에 있지 지금 아니요. 지금 베리칩이 세상 다 퍼져도 아무 상관없는, 성경과는 상관없는 666이 베리칩이요. 성경에 베리칩이 안 와요. 성경은 마귀가 666이지 베리칩이 아니에요.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사륙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왜 박살나는지를 샅샅이 파헤쳐. 그 6장에 또 말씀했거든요. 이 교회가 마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주인공이 누구냐? 아담 가정이거든요. 그 아담의 사모님이 뱀 따라가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주인 말 안 듣고 뱀 거짓말 따라가서 이 세상에 모습이 생겼다니까. 여자 하나 때문에. 예? 여자 하나가 땅을 망쳤다고요. 그 여자가 좋아, 나빠? 딸이요. 나도 여자지만은 나쁜 년이야. 결론이 나왔어. 근데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나와서 우리를 샀어. 그래, 그 교회거든. 교회가 여자야. 아, 베드로 어천서 5장에 바벨론의 여자가 교회라고 해석해. 바벨론 여자가 스룹바벨인데, 그러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남자 여자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자야. 그렇게 예수가 남자니까 결혼해야 되지. 지금 신랑이 지금 작살해가지고요 상사병이 왔대. 장가 가고 싶었어. 그렇죠? 그만 좀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아멘. 감사금, 선거 현금, 성미, 박하연 집사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 전에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그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예수를 통로로 삼아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오시게 해주셨나이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야곱의 집이 되고 자녀가 되고 땅에 상속권이 있고 천년을 같이 땅에 살고 영원 무궁까지 가게 됐나이다. 이 아침에 예루살렘이 사랑의 예루살렘인데 뱀이 공격해서 솔로몬부터 무너졌나이다.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 종말을 구하고 390년 40년 잡혀간다고 예언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나이다. 그런데 에스겔은 분명히 믿고 외치다가 사명을 다 마쳤나이다. 이제 구약의 예언이 다시 현실에 왔으니 구약과 같이 영적 이스라엘도 스룹바벨을 만나서 회복받고 에덴에 가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금 성경과 바치는 손길과 가정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